자, 오늘 카바우트의 장렬지대까지 했는데요. 어제. 그러면 오늘은 벨 오라이온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잘 어제 그 목소리 낼 수 있을려나 모르겠어. 타밀님 안녕하세요. 장하수님 안녕하세요. 튕겼어 나. 단율님 안녕하세요. 여기가 불의 나라 라플레임의 성역? 하지만 수호정령이 있다는 느낌은 아닌데. 넷이 저기 불의 정령인가? 환영해 준다는 분위기는 아니군. 체리빌 이미 잡았어요. 에? 아니야! 불의 수호정령님을 만나러 왔어요. 나는 엑시아. 물의 수호정령의 에페리아의 딸이에요. 뭐라는 거야? 내신은 조용히 있어. 아, 지금 제가 더빙 넣고 있는 거예요. 불의 성녀, 왕자는 봉해졌다? 뭐라고? 불의 수호 정령님이 계신 곳에는 불의 정령들도 갈 수가 없대. 폭주하기 시작한 불의 힘을 누르기 위해 자기 자신을 가져왔다고 말하고 있어. 곤란하네. 하, 어차피 이런 것일 거라고 생각했어. 내시 문을 연 것은 좋은데 결국 수호 정령은 만나지 못한다니. 참 복잡하게 보는군. 부탁해요 불의 정령님. 어떻게 하면 수호 정령님을 만날 수 있나요? 봉인을 풀기 위해서라면 어떻게 하면? 물어봤자 소용없어. 알겠어? 이런 녀석들에게는 숨겨둔 비장의 방법이 있지. 비장의 방법? 그래, 이 녀석들은 모두 죄로 만드는 거야. 불의 수호 정령이라면 자기 애들을 구하러라도 나올 테지. 넷이 당신 진짜 정말 구제할 수 없는 바보로군.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는 거야? 진심이 아니라고 생각해? 예스, 노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더빙 넣을 때 인사 못 드려서 죄송해요. 어떻게 할까? 진심이 아니라고 생각할게요. 네, 제가 떼었죠 목소리를. 예스. 진짜 인격 나갈 것 같다. 농담은 얼굴만으로 해줘내시. 이 녀석들을 모두 죄로 만드는 거야. 그렇게 진지한 얼굴로 말하지 않아도 괜찮은데. 뭐 여긴 나한테 맡겨도. 분명히 정령들이 좋은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응? 아, 그래요? 마음대로 해. 좋아. 저기요, 불의 정령님. 당신들이라면 이해하겠죠? 나도 어머니와 이야기할 수 없어서 굉장히 쓸쓸해요. 즐거웠던 때로 돌아가고 싶어. 언제나 옆에 있었으면 해. 그러니까 부탁해요. 당신들이 알고 있는 것 뭐든지 좋으니까 가르쳐줘요. 뭐라고 하는 거야? 쉿. 가르쳐줄 것 같은 거니까 조용히 있어. 혹시 서쪽 방향이라면 정서쪽 날개의 나라 실핀스 바람의 수호 정녀 퓨리오닌. 남서쪽의 숲의 나라 디난시아 대지의 수호 정녀 카드로스님이군. 고마워요. 응, 힘낼게요. 어이, 뭐가 서쪽이라고? 잘 들어. 빗자루별은 동쪽에서 흐르고 있잖아. 그러니까 서쪽 나라는 아직 괜찮지 않겠냐고. 그럴듯하군. 확실히 수호정령에게 관해선 수호정령이 가장 잘 알고 있겠지. 서쪽의 나라 바람의 나라와 대지의 나라가 있는데 어느 쪽으로 할래? 바람의 나라 쪽이 좋지 않아? 예스. 그런가? 그럼 바람의 성령으로 할래? 에?
바람의 나라 쪽이 가까워요? 그런가? 나로서는 지금 온 길을 돌아가는 것보다는 모르는 땅으로 가는 것이 좋아. 그렇구나. 내신은 트레저 헌터니까. 게다가 대지보다는 바람 쪽이 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나? 응, 그렇구나. 바람의 나라로 가자. 그래. 좋아, 결정! 그럼 불의 정령님 또 봐요. 오케이, 자 그럼 가도록 할게요. 세이브. 갈기고개. 갈기고개는 별 게 없나? 아니오네요. 해요? 이걸 건너지 않고는 날개의 섬들로는 갈 수가 없다는 것이라고. 문 대신이라는 거구나? 뭐 건너가는 수밖에 없겠지. 배를 내줄 것 같은 상위는 없으니까 말이야. 그렇구나. 그럼 모험 개시! 물에 빠진 생쥐가 되지 않도록 해. 내신 쪽이야말로. 자, 승리 조건. 본거지를 뺏은 경우. 패배 조건은 본거지를 잃었거나 엑시 4시가 이제 하나라도 쓰러졌을 경우요. 네, 여기에 이제 이때 명작이 많긴 하죠. 자, 그러면 이쯤 가서 소환. 제스터는 누구지? 불은 불리하고 고미아노. 자, 함께 써야죠. 자, 하나라도 죽여놓는 게 이득이겠죠? 근데 오늘 진짜 그 뭐냐? 아, 야, 75%인데 안 맞는 게 말이 되니? 이건 제법 해주는데? 운시험이라는 거구나? 빨리 건너버리는 수밖에 없는지도. 하지만 저 보물상자 내버려둘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대항해 시대 안 해봤는데. 손놀이는 저 화이트데이 밖에 안 해봤고. 나도 보물상자 못 내버렸. 여보 침착해님 안녕하세요. 마쪼니 양갱님 안녕하세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게임? 나만 그래? 여러분들이 뭔 말 하는지 거의 다 못 알아듣고 있어. 소환을 어스 사이클롭으로. 부탁이야, 힘을 빌려줘. 아 진짜? 대망게임이 천사의 제국2예요?
나 천사의 제국2도 방송한 적 있긴 한데. 대양으로부터 여신의 눈물이 넘쳐 흐른다. 홀리 티어. 내 애 죽겠다. 이러다가 방어해야겠다. 담비님 안녕하세요. 귀여워. 잠깐만. 니네 아이템에 뭐가 있는지 내가 봐야겠다. 와, 펜릴 한 마리 더 있네. 이런 애들은 잡아줘야지. 진짜 귀엽죠? 뭐라고? 누구처럼 귀엽다고? 당장 나와. 그 망발을 당장 그만두라. 야 미스, 야 미스가 말이 돼? 와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높은데. 운영이다. 네 게임이 전체적으로 아기자기예요. 그 맛에 하는 거지. 아하. 사운드는 Q가 대부분 차지한대. 부정을 못하겠다 내가. 이거 글, 아니 난 항상 미스가 많이 났어. 연기? 연기 힘들 것 같은데 나 손발이 오그라드는데. 맨 땅에서 물이 페널티 맞는 게? 전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하는 편? 헐 미스 에바다. 아, 네, 눌렀어요. 아마 네, 눌렀어요. 헐, 또 미스야. 그쵸, 불리한 싸움이긴 하죠. 아 오늘 그게 안 떠요. 오늘 그 채팅창이 안 뜨는 날이라고 해야 되나? 그 오류 먹었더라고요. 닥스님 안녕하세요. 아 이건 사실 개인적인 추억 보정 게임이에요. 야 미스 에바자이 디스펙 커져. 자, 원래 미스를 생각했네.
오케이. 야, 지 16 치료하는데 40짜리 쓴다, 쟤. 트릭스터? 벤티지 마스터 진짜 비슷한가 보다. 어제부터 계속 얘기해 주시는데 신기하네. 일단 물 터틀 라이트 펜닐 뿌띠다이 목소리 켜봐. 자, 함께 써줘. 네, 이거는 사실 진짜 저한테는 추억 보정 게임이라서 하는 거고 저는 솔직히 딴 건 안 할 것 같아. 진짜 어릴 때 이거를 친척 동생들이랑 같이 너무 재밌게 했거든요. 그 어린 마음에 너무 재밌었죠. 아, 못 건너가. 마법 퀵 무브 써야지. 퀵 무브 쓰면 이렇게 좀 이동 범위가 늘어나요. 내 메일은 거실컴에선 안 열어. 거실컴은 약간 공용 느낌이라서 손님들도 오시면 쓰시고 해서 거실컴은 잘 안 써요. 자, 이제 마법으로 치료 좀 하자. 펜더 레인 클리어 보이스인가 이거? 네, 한 칸 정도 늘어나겠죠? 전략 RPG죠, 정확하게. RPG 계열은 맞을 거예요. 이것들이 귀여워. 네, 또 먹어요. 죄송합니다. 건널 수 있나? 못 건너나? 어, 건너네 이제. 오케이. 얘도 건너고. 그래도 소리가 나니까. 더 걸리면 좀 귀찮은데. 현재 RPG를 지칭하는 용어요. 가로님 안녕하세요. 하나. 얘를 먼저 죽여야 되는데 못 건너가네. 마법 리무브 포이즌으로 독을 빼주겠습니다.
윈무 포인트! 단 슬슬 가죠. 산호 아이템 아싸. 산호 아싸. 귀엽죠? 야뿜 그거 그 팬리? 팬리를 목소리 귀여워. 젠장 내신은 어떻게 하냐 진짜. 거북이같이 기어가네. 맞아, 팬릴이 진짜 비주얼도 갑이고 소리도 갑이죠. 날개 진주 조개, 조개 많이 얻어야 되는데 여기서. 야! 더럽게 못 간다 진짜. 킹 무브, 킹 무브. 오케이. 위즈덤 게이트요? 위즈덤 게이트 안 배웠을 걸요? 한번 볼게요. 위즈덤 게이트 아직 레벨이 안 되나봐요. 운딜은 오케이 좋았어. 클리어 보이스로 또 치료 좀 해주고.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는 노래야 올려라. 클리어 보이스. 오케이 넘어왔고 넬시도 넘어왔고. 야가 문제구만. 야가. 아 잠깐만. 위즈덤 게이트가 그래도 좀 높아야 될 텐데. 근데 얘도 귀여워. 근데 얘를 레벨업 시키고 싶지 않아. 얘가 레벨업 시키면 좀 후져지거든요. 얘가 오케이 레벨업. 네, 근데 구미아논도 얘 레벨 올라가면 이동 없어지잖아요. 없어진다고 하기보다 뭐라 해야 되지? 이동이 겁나 후져지잖아요.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는 노래가 울려라. 클리어 보이스. 아, 천사의 제국 생각나요? 약간 천사의 제국보단 귀엽다고 해야 되나? 마음을 치유하는 노래야 올려라. 클리어 보이스. 그쵸, 이게 좋은 점이 진화를 굳이 안 해도 된다는 거. 모두 돌아와. 소환을 이제 바람을 좀 해보고 모스큐드랑 너 저리 가봐. 위자드아이 스카이워크. 남자가 안 나온다고? 그러네. 어떤 면에선 그렇네요. 아, 못 건너가네.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는 노래야 올려라. 클리어 보이스. 뿌띠? 뿌띠가 누구지? 뿌띠 많아요. 뿌띠 호크도 있고 뿌띠 개도 있고. 오케이.
야, 멋도 없이 왜 얘한테 덤볐지? 고아순이님 안녕하세요. 아프티 드래곤. 아, 추가적으로 주먹으로 때리는 거 있잖아. 그거 말씀하시는 거구나. 와, 다 건너오는 거 봐라. 무섭게 시리. 귀여워. 뿌띠로 된 애가 한 3마리 있을걸요? 어, 매우 아픈 펀치. 마법으로 애들 좀 상책은 마음을 치유하는 노래에 울려라! 클리어! 아, 그래요? 이게 옛날에 나왔으니까 이런 방식을 그쪽에서 채택했다고 보는 게 더 빠르겠죠? 아, 맞겠죠? 지금 제가 쓰는 클리어 보이스는 HP는 8밖에 안 차는데 마나는 20 차는 그런 게임이거든요. 아, 뭐지? 마법이거든요. 아, 일로 넘어가야 되는데 얘네들 죽이려면. 넘어가게 해줘 제발. 야, 뚫려라 제발. 타마카스님 안녕하세요. 아, 귀여워. 야뽕이래, 야뽕. 날 때리려고 죽어라. 아, 중간에 한번 튕겼어요. 네, 저희 방에선 욕 안 되니까 가급적이면 어찌 양해 주세요. 제발 얘들아, 그만 와, 그만 와, 그만 패. 우리 애 아파. 생략. 야, 그만 패. 우리 애들 아파. 아, 나 겁나. 오케이. 진짜 벤티지 마스터 택티스 진짜 궁금하다. 이 게임 하면서 진짜 10번 넘게 들었어. 궁금해. 일단 DK님께서 보내주셨다니까 한번 해보긴 해봐야겠다. 아, 저는 벤티지 마스터 택티스를 아예 모르니까. 내가 니네들을 다 조지고 간다. 야, 왜 안 맞니? 일단 치료부터 하자. 일단 그거 쓰려고요. 건틀릿으로 공격력 높이는 마법을 좀 애들한테 써줄게요. 얘로 이거 죽이고. 진짜 90년대에는 그랬나봐. 그때 나온 게임이라고 한 거는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야, 이거 90% 안 되면 이제 내 애 죽는다. 설마 90. 오케이. 간 쫄려, 간 쫄려. 용단치킨님 안녕하세요. 그쵸, 진짜 세죠. 근데 제가 좀 대신 체력이 약해요. 아, 좀 내려가죠 이 아들아. 아, 나
제발 좀 가자. 제발 좀. 신세계 흥망사 처음 듣는 게임인데. 잘 가. 그쵸, 초반 만화가 부족한데 그거는 이제 레벨업이나 이런 걸로 커버치면 되니까. 어딜 넘어오려고. 네, 너로 잡자. 어, 내 거! I got you! 콘라드님 안녕하세요. Yes! 넌 내 거! 그러면 넌 들어가도 되겠다. 고마워. 잘 버텼어. 그쵸, 얘가 물정령 애들이 사실 그렇게 센 애들이 없으니까 얘만한 애가 없지. 아, 제발 좀 가자. 애들 희생 감수해야 되나? 혹시 모르니까 저장. 아, 간 쫄려. 다시 와. 해탈님 안녕하세요. 네, 소환 해제되는 건 아는데 그래도 죽이기 싫어서 가급적이면. 아니, 이거 발판 열릴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마스터들이 서 있는 발판이 안 없어진다고? 진짜? 내 기억에는 마스터들도 이거에서 빠질 수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진짜? 근데 옆 동네는 그거 돼야 돼요. 그 뭐냐? 아시죠? 그 내 본컴 와야 돼. 최근 마음을 치유하는 노래야 울려라! 클리어 보이스! 근데 여기서 없어지면 패배 조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한번 저장해놓고 해보자. 내쉬를 보내보자. 아, 엑시아를 보내보자. 아, 그래요? 일단 해보자고. 어? 길 열린 건가? 오케이, 오케이. 아바브로 퀵무브로 정령의 안무장에 오라! 퀵무! 오케이. 아, 애들이 좀 모자라. 혹시 몰라도 가보자. 오, 들어왔다 둘이. 일로와, 너 일로와, 일로와. 윙스님 안녕하세요. 구롱님 안녕하세요. 어, 내려가서 또 소환하려고요. 오케이. 야, 잠깐. 여기서 갇히면 어떡하냐? 답이 없네. 내시가 좀 아래로 가자. 킹모브 써주려면. 엑시아 갇힘잼. 혹시 모르니까 킹모브를 좀 미리 써주고. 정령의 안무장에 오라! 퀵 무!
아이고야 이까시나야 무한 이거다. 설마 여기서 잠깐만 여기서 저장해보고 갇혔어. 길이 열렸다. 아, 도구 좀 애매한데. 아, 아래에서도 길이 통했어요? 왜 나 그게 기억이 안 나지? 독쯤이야. 얘들아, 누나 왔다. 자, 리틀. 네, 이쪽은 슬슬 넘어가자. 오케이. 푸른 청량무늬 안녕하세요. 이누카메님 안녕하세요. 우리 애 죽이지 마. 그만 죽여. 그만 때려. 야, 넌 좀 자자. 수면. 오케이. 수면. 오케이. 아, 얘 잡지 말고 죽이자. 오케이. 일단 죽일 애들은 죽이자. 금화 아이템을 얻었네요. 토네이도 쓰고. 어, 미스? 대박. 그리고 치료해주고. 산호 아이템을 6개 얻었고요. 응? 이것이 해협의 보물? 지식의 속재부 금화 528개, 블루오브, 자결의 수정, 울주의 목걸이. 아, 별거 없네. 잠깐만 세이브해보고 좋은거 나올때까지 로드해볼까? 아, 아, 여기서부터야? 야식님 안녕하세요. 야, 얘 좀 치워봐라 얘들아. 일단 여기다 저장하고 얘로 가보자. 사금 심해 수정 대해석판. 뭐야 이게? 로드. 이거 뭐지? 잠깐만요. 아까 뭐 얻었는데? 이벤트. 장비. 울지의 목걸이. 이게 뭐지? 울지의 목걸이 별게 없네. 별에 맞춰서 바람의 룬석. 야, 이거 에바지.
옐로우 오브 모래먼지. 아야야야야야. 아 이거 좋은 거 안 나와요? 내 기억엔 좋은 거 괜찮은 거 나왔는데. 방어의 뼈. 야. 아이씨. 너구리 꼬리님 안녕하세요. 아 나 한 번만 해보고 그 다음부터 안 할게요. 아니 사금 맞춰서. 이거 무슨 반지야? 아 나 잠깐만. 여러분 미안해요. 욕심을 버릴 수가 없어. 드래곤링? 잠깐만 드래곤링? 그래 드래곤링 정도면 지체 무효 괜찮네. 오케이 오케이. 사실 저 그거 원했거든요. 이거 있잖아요 운디룬이랑 이런 고곤룬 같은 거 중에 흰색 같은 거 나오면 갈라고 했거든. 괜찮네 방금 거. 얘 뭐 쓸 게 없네. 은하팬님 안녕하세요. 데미지 6이면 크죠, 그쵸? 수면! 자버려! 잘 자. 요새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아, 그러니까 몸 관리 좀 하시라니까 회장님. 내가 어제 나가서 살 건 일단 다 사왔어. 여러분한테 보낼 거. 그럼 다 죽이면 안 되는데 잠깐만. 야, 한 마리 남겨두자. 엔드 디스펠 커즈. 잠깐만 지체 걸렸어? 그러니까 푹 쉬시고 그러세요. 아싸 아이가 안돼 내 백합. 언제 깼대야. 아 쟤 죽었다. 어떡해 미안해. 너구리 꼬리님 안녕하세요. 후드 돌아와. 운이죠 뭐 다. 바다 사과 대박. 헐 미스. 보물상자는 이미 비어있습니다. 선호 아이템 얻었고요. 마력의 접시꽃. 어영석. 네 오늘 깨아님 안녕하세요. 엔딩까지 가나요? 아니요 저 8시 반쯤 보통 방송이에요. 왜냐면 제가 집에서 밥을 해야 되는지라. 부모님과 함께 사는지라 밥을 해놓지 않으면 겁나 혼납니다. 아 돌 주변에 철광석 있어요. 그거는 아는 알아. 그래서 지금 제가 뒤지고 있죠 열심히. 어 잠깐 건너갈 수 있나? 오케이.
아싸 미스릴은. 바다사가 몇 개만 더. 아 나 미스릴 좀 미스릴. 오케이. 아 네 잔소리 스킬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지금 일을 안 하고 있고 집에서 이제 방송만 하고 있으니까 방송 수입이 뭐 200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서 100, 200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부모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노는 걸로 보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집안일은 해야죠. 제가 바다사가 와 바다사가 좋아. 나 바다사가 너무나 좋아. 절로 돌아갈까? 아. 서두르지 말고 가자. 그래서 유튜브 수익으로 조금 나중에는 좀 벌어서 유튜브 수익으로 몇백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말 나온 김에 유튜브 좀 구독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구다사이. 자 함께 써보자. 지금 그래도 75명인가 그래요. 100명 넘으면 레이지프레로 등록할 수 있는데 100명 언제 넘으려나? 유튜브! 네 빨간 툼. 아니 그 동시송출만 아니면 얘기해도 상관은 없어요. 나이요? 나이는 비밀이에요. 죄송합니다. 아, 네. 너구리님 그래도 매너 있으시네요. 사과도 하시고. 보통 어 그거 물어봤다고 어 대수냐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매너 있으신 분 좋습니다. 비밀이면 30살 예생입니다. 따라 나와. 머리채 좀 잡자. 일로 와. 숙녀의 나이를 그딴 식으로 어 한 번만 더 하면 책임이다. 아 목이 되게 칼칼하네. 이만 게임은 끝내야겠다. 잠깐만 얘를 죽일까? 아 미스릴 있네. 얘 죽여야겠네. 야무야무. 어딜 봐서 맞췄다는 거지? 아니 당연히 그건 약간 기분 나쁜 반응 아닌가? 진짜 계란값 내릴 것 같은데 나는. 그거 유통회사에 그거니까. 브리브리님 안녕하세요. 아, 나 민망할 것 같은데? 자업자득이야 그건. 에이 내 성격을 뭘로 보고. 아 꽃이다 이럴걸? 컷 봐라 누가 그러래? 막 이런 거. 야무야무. 계란값은 유통업체가 좀 남겨먹느라 그랬잖아요. 중간 제공업자들? 오케이 잘가. 어? 이걸로 안 끝나네. 바다 사과를 더 얻고 싶다. 오케이. 근데 이게 중간 유통업자도 많이는 이제 못하는 게 이게 지금 전국이 시대가 지금 이렇게 좀 복잡할 때나 그게 되지.